예, 안녕하세요. 예, 신진욱 주사입니다. 예, 오늘 농어촌 전도사역 발대식을 예,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금년에도 우리가 전도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잠시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차 선교와 2차 선교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쪽에 화면을 좀 보시면 예, 되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전도 사역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사역 교회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성문 교회입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담임으로 유경목 목사님과 사모님으로 민숙자 사모님 계십니다. 예,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사역 가구 대상은 3개 리에 총 220여 호, 300에서 500여 명의 대상으로 축구전도의 대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여 인원은 교역자 3명, 장년 46명,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 8명, 유초등부 14명 해서 진민성 목사님 외에 74명이 예, 이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역으로는 축호 전도를 중심으로 미용팀과 미용봉사와 네일아트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농어촌 전도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사역은 한 주 건너서 다음 주 외에 한 주 건너서 8월 16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역교회로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부평교회입니다. 이 역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담임으로 이종만 목사님, 사모님으로 이주아 사모님 계십니다. 정확한 주소는 강원도 인제군 남면입니다. 전도 대상 가구는 8개 반이고요. 총 100여 호, 주민으로는 150에서 200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여 인원은 교역자 1명, 장년 38명, 초등부 1명, 유치부 1명. 예. 그래서 천현진 목사님 외 40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역으로는 축구 전도를 중심으로 미용팀, 발 마사지, 한방, 돋보기, 성경학교에 해당하는 특수 사역을 예,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예, 저희가 금년에는 예전과 좀 다르게 방법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것인데 여전히 전도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예, 맡겨주신 예,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우리 대원들이나 또 보내시는 기도의 용사들이나 합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 1차, 2차 전도대원들의 마음을 좀 가다듬는 의미에서 우리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2차 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4일 후면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있지만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선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서하면 여러분들이 선서하고 재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농촌지역을 향해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선교사역에 참여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계명교회를 대표하는 선교팀원으로 교회에 누를 끼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농촌교회와 함께 동력하며 우리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현지 선교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사역에 불쾌감을 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얻게 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과 계명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를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28일 계명교회 1차 2차 농어촌 선교팀 대표 신진욱. 바로 우리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은 358장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개명교회 청년들하고 2박 3일간을 지나면서 참으로 이제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참 밝은 모습이었고, 부러운 것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 모습,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참 어린 나이들인데 마음들이 참 아름다웠고, 특별히 마을 단체를 섬길 때그 정성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김이었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무도 짜증낸 사람 없이 하나같이 협력하는 모습, 참 감사했고, 또 장로님 모셨고, 또 지도하시는 부장 집사님, 특별히 김정태 목사님,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참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마저도 모든 행사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금곡교회도 하나님 세운 교회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교회인데,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번에 계명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마을에 또 빛을 비추었고, 또 마을 분들에게 감사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장과 통화했는데 참 마을 분들 잘 대접받아서 감사하다고, 이제 교회가 마을과 함께 세워진 일에 계명교회 청년들이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참으로 아쉽고, 나도 개명교회 청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1학년 안수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러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시작할게요. 길고도 힘들었던 대입 수험생 생활이 끝나고 이제 대학에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일만 남았다 생각해 저는 너무나도 설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로망이었던 동아리 활동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인 방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교내 방송국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인간관계에 지치고 무너져 우울해졌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같은 청년부 GBS조였던 언니가 저에게 청년부 농어촌 선교를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6일간 진행되는 멘토링 수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시간에 3만 원이라는 그런 솔깃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하루 일당 3만 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내 앞으로 내 대학 생활, 더 나아가 내 삶을 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청년부 농어촌 선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농어촌 선교 사역을 가기로 하고 세번 정도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이상하리만큼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대학 생활에서 기대하고 시작하였던 동아리에서 겪은 상처로 인해 2명 이상의 사람들과 있기만 해도 쉽게 지쳐서 함께 어딘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던 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한 사람당 하나의 역할이 주어졌지만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닌 청년 농어촌 선교팀 모두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제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는지 유난히 함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사정상 후발대로 출발했어야 했기 때문에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둘째 날에 있는 마을 잔치 준비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열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저뭐 하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언니 오빠들은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도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며 섬겨주셨고 그 덕분인지 저는 조금씩 마음의 편안함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준비한 잔치를 하는 동안 마을 주민분들께 열심히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도 드리고 또 사진을 찍으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였음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웃는 모습으로 마을 주민분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을 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없이 공연을 위해 연습했던 찬양이 편안해진 마음 덕분인지 제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세월에 붙여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였습니다. 몇 마디 안 되는 문장들이었지만 그 찬양을 묵상하며 잠시 멈춰 생각해보니 제 모습이 딱 그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지치고 고단한 세상의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고 듣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갓 스무 살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날이 더 많고 살아가는 동안 더 삶의 큰 고난이 절 찾아오고 그 고난 속에서 저는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순간에도 나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만큼 그 고난과 죄에서 오는 전쟁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도안을 그리기 위해 저를 그 어려움 속에 두셨고 간절한 마음에 농어촌 선교사에게 가게 하셨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앞으로 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전도 사역을 이끌어주신 김정태 목사님, 같이 가자고 해주신 언니 오빠들, 사역 기간 동안 함께 열심히 해준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의 사역의 기도로서 동참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전도 사역을 통해 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여기에 남아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붙들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구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바가 없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든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전통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1차, 2차로 나눠갔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참 대견스럽죠? 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니까 막 이렇게 반찬을 다 만들었어요. 어른들을 섬긴다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대요. 또 우리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 6년, 7년을 그 마을 자신을 했대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와서. 근데 이번에 여러분 그 안 믿었던,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몇 분이 왔대요, 교회를.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나 신이 난 거야. 이번에 우리들은 또 특별하게 1차, 2차로 나누어 갑니다. 여러분, 이제 슬림에서 가게 됩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이제 사역에만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뭘 준비를 많이 했죠.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힘이 다 빠졌죠. 막 여러분 막 트럭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여러분 저희가 전도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제 1차, 2차, 그리고 주일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전도를 해도 주일날 교회를 안 와요, 사람들이. 예. 마을 자체를 우리가 해도 주일날 잘 안 와. 주일날 교회까지 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농촌교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다. 이 70대, 80대 어르신들만 모아놓고, 몇 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분 가보면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졌다고 사모님이 막 칭찬을 해. 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어르신들만 모아놓을 때는 주석도 안 보고 그냥 성지원 그냥 별로 설교 준비도 안 하다가 이제 막 도시에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그 자리를 메워주니까 목사님이 기존에 있던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의 은혜를 받아요. 사모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그 교회가. 여러분, 주일날 가셔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 될 분들은
뭐 토요일 날 밤에 오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 같이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일날 되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셔서 그 주일 예배를 풍성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명교회 헌금하듯이 여러분 그쪽 교회 여러분 몽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헌금도 여러분 풍족하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이 칠팔월 때는 여러분 이렇게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 기왕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토주일 특별히 또 휴가를 내실 분들은 내셔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1차 2차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다들 참석하시길 바라고 2박 3일이 힘들면 1박 2일이라도 아니면 당일치기라도 다 다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복음사회가 아닙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나아갑니다. 1차 전도를 통해서 이 여주에 있는 이 성문교회가 변화가 될 것이고 2차 전도를 통해서 인제에 있는 이 부평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